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2020년도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하루 지난 2019년도에는 정말 다양한 신차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올해의 첫 번째 영상으로 어떤 차량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 좋을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올해는 친환경 차량이나 고성능 차량이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의 소식을 전달해 드릴지 아니면 지연을 거듭하고 있지만 분명한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과 3세대 G80의 소식을 전달해 드려야 될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두 대 신차를 선보이면서 올해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동시에 두 대의 신차를 출시한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과 3세대 G80의 사이즈를 처음으로 알려드리고요. 실내 디자인의 차이점을 중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2019년도 여름이었죠. 약 8월경에 G80이 출시가 될 때 SUV인 GV80의 차이점을 준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영상입니다. 하지만 G80의 출시가 연기가 되었죠. 그리고 GV80의 출시까지 한 차례 연기가 되면서 올해 첫 번째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차량은 SUV와 세단이라는 점에서 사실 차이가 있죠. 후륜구동 특성상 외부 디자인은 동급 차량보다 커 보이더라도요. 실내 공간이 예상보다 작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조하시고 인지하셔서 구입하셔야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이 전륜구동이죠. 이러다 보니까 후륜구동의 특성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꼭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GV80의 외부 사이즈를 알려드리면 전장이 4945, 전폭이 1975, 전고가 1715, 휠베이스가 2955mm로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와 비교될 정도로 큰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기준이죠. 휠베이스 축구라고 하는데 팰리세이드가 2900mm인데 GV80의 경우 이보다 55mm가 더 긴 2955mm입니다. 상당히 크죠. 따라서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기준인 휠베이스는 팰리세이드 2900mm보다 오히려 55mm가 더 긴 사이즈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팰리세이드 실내 공간보다 GV80 쪽 실내 공간이 훨씬 커야 하겠죠. 하지만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팰리세이드보다는 당연히 작고요. 산타페보다 살짝 큰 정도의 사이즈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이 작은데 이유가 있는데 후륜구동의 경우 동력을 전달하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차량 하부측을 가로질러가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협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3월경에 출시될 3세대 G80의 전작, 전폭, 전고의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은 처음으로 사이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GV80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될 G80의 경우 전장은 4990, 전폭은 1890, 전고는 1465, 휠베이스는 3010이라고 합니다. 수치 자료를 비교해보니 현행 G80과 거의 유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전고는 15mm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전고를 제외한다면 현행 G80과 유사한 사이즈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유사한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프론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은 약간의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세대 G80은 비례와 자세에 있어서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국내 제조사가 만든 차량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수입 차량과 비교해보더라도 자세면에선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후륜구동의 차량인 GV80이나 G80 모두 동급보다 한 체급 아래의 전륜 기방 차량과 유사한 정도의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GV80과 G80의 실내 디자인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미 유출된 여러 사진을 통해서 GV80과 G80의 디자인 차이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에 비교한 자료가 없다 보니 조금 다른 디자인의 차량 정도로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출시될 GV80의 유출된 실내 디자인을 보시고 실망하는 반응을 많이 볼 수 있었죠.
G80의 디자인도 꼼꼼히 보시고 두 차량의 차이점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실망감은 조금 덜할 것 같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실내 디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디자인은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의 실내 사진입니다. 럭비공을 닮은 듯한 핸들 디자인과 내비게이션에서 센터페시아로 연결되는 디자인은 공통적으로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되었던 디자인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뉴스 투데이에서 공개했었던 3세대 G80 실내 사진입니다. 럭비공을 닮은 핸들 디자인이 아닌 그랜저와 유사한 디자인의 핸들이 적용되어 있죠. 또한 GV80에서 가장 큰 불만이었던 내비게이션에서 센터페시로 연결되는 디자인 부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대의 실내 사진을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퀄리티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가볍게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럭비공을 닮은 핸들 디자인과 여백의 미라고 말하는 내비게이션 앞공간 그리고 송풍과 공조기 컨트롤 디자인 부분이 서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보시면 총 한 4가지 정도의 디자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차이점은 조금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핸들 디자인부터 볼까요? GV80의 핸들 디자인은 럭비공과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3세대 G80 디자인은 그랜저와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그랜저 핸들 디자인에 대해서 그동안 불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G80 핸들 디자인은 GV80보다 좋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랜저 핸들과 차이점은 중앙부에 현대자동차 마크가 아닌 제네시스 마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핸들 상부와 좌우에는 기능 조작키가 제공되는데 새로운 UI와 UX가 제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몇 번 정도 사용해보면 훨씬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 버튼과 공통 조작 버튼을 구분해서 배치하면서요. 불필요한 키를 줄인 점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제네시스 차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허전해 보인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죠. 해당 부분은 출시 후에 직접 사용해보고 최종 평가를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G80 핸들을 먼저 본 소감을 알려드리면 실제 디자인은 그랜저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지만 미래지향적이면서 훨씬 세련된 디자인으로 그랜저와 동시에 같이 비교해 본다면 그랜저는 울고 가야 할 정도로 많은 디테일에서 디자인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GV80의 핸들 디자인은 G80보다 세련된 느낌이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클락션 좌우에 메탈 재질이 적용되면서 하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죠. 핸들 중앙부에 덮개처럼 삽입이 되어 있다 보니 디자인은 뭐 비교적 좀 많이 보더라도 조금 허전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GV80과 G80의 핸들 디자인만 두고 비교해 본다면 G80 쪽이 훨씬 고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3세대 G80에도 스포츠 전용 핸들이 제공됩니다. 디자인은 현행과 유사하지만 훨씬 날렵한 느낌으로 제공이 되는데 핸들 중앙에 있는 클락션 커버 테두리에는 레드 색상의 스티치가 추가됩니다. 아마도 직접 보신다면 디자인에 있어서 감탄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핸들 디자인만 본다면 G80 스포츠 그리고 G80, GV80 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디자인 차이점은 13.5인치, 대화면 내비게이션 앞부분의 공간이죠. GV80은 해당 부분에 디자인이 책상처럼 수직에 가까운 느낌으로 떨어지면서 예전에 각 그랜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조금 올드한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부분도 G80의 경우 기울기를 비교적 완만하게 처리하면서 부담감을 줄였기 때문에 확실히 어색함은 덜한 느낌입니다. 점선으로 표시해보면 디자인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색함이 덜한 G80 쪽이 취향에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의 차이점은 공조기 컨트롤 상부에 있는 송풍구와 공조기 컨트롤 디자인입니다. G80 송풍구와 대시보드 디자인은 일체형처럼 조수석 끝까지 동일한 디자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하지만 조금 밋밋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G80의 경우 송풍구와 대시보드 디자인이 일체형으로 연결이 되지만 송풍구와 공조기 컨트롤이 연결되는 디자인에 있어서 약간 V자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멋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V80이 송풍구 디자인이 마치 히든처럼
감춰지면서 시선이 고르게 처리되어 있다면 G80 선풍구 디자인은 센터 패시아를 입체적으로 부각시키기 때문에 시선을 집중하는 효과와 함께 좀 더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이 컨트롤러의 기본적인 조작과 그래픽은 비교적 유사한데요. 조작 버튼의 마감 소재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GV80 조작 버튼 마감 소재는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지만 G80은 실버 메탈 재질의 버튼이 제공되죠. 취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도 G80이 개인적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튼의 구성면에서는 펠리세이드나 텔루라이드처럼 비슷한 디자인이지만요. 이 부분 디자인이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등 조작 버튼의 위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GV80은 공조기 컨트롤 상부 중앙부에 비상등 버튼이 제공되죠. 반면 G80의 경우 송풍구 중앙부에 비상등 버튼이 제공됩니다. 두 차량 모두 긴급하게 조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비교적 좋은 위치에 제공이 되지만 비상등 자체가 조작을 좀 급하게 위급하게 할 때 작동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G80처럼 따로 분리된 형태가 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GV80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푸시 누르는 방식이라면 G80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식으로 작동 방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조기 컨트롤러에서 기압박스로 연결되는 부분도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GV80은 공조기 컨트롤이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디자인이죠. 암레스트 콘솔과 분리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G80은 공조기 컨트롤과 기어 콘솔 그리고 암레스트 콘솔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암레스트 콘솔과 기어 콘솔이 마치 하나로 연결한 듯한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도 디자인에 따라서 취향에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G80 쪽 디자인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레스트 디자인도 차이가 있습니다. GV80 암레스트는 운전자 쪽으로 확장된 디자인이 제공됩니다. 마치 G80에서 제공되는 암레스트 콘솔과 유사한 디자인이죠. 하지만 G80의 경우 기어 콘솔과 연결된 디자인에서 암레스트 콘솔 부분도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 공간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시될 GV80과 G80 디자인의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두 차량은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씩 체크해보니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G80 쪽이 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다고 생각되지만 뭐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자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출시일입니다. 네이버 카페 GV80 크롭에 따르면 출시를 앞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 일정은 이전에도 알려드렸는데 GV80은 1월 16일 전으로 디젤 차량이 먼저 선보이고요. 2월부터는 가솔린 차량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후 3세대 G80의 경우 3월 정도에 조기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현대자동차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변경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에 주인공이 되었어야 할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과 3세대 G80은 올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커진 기대감과 함께 실망감 또한 커지지 않도록 현대차에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주시길 희망해봅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첫 번째 영상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신차가 출시가 되죠? 다양한 신차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올해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